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네, 가수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밑에 그 팬분들 엄청 오셨잖아요. 와, 엄청 네. 다 이제 모자를 쓰시면서 저한테 어머 희철씨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모자에 히어로 써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인사하고 왔는데 아 영웅이라서 히어로. 그렇죠. 네, 아유. 지금 미스터 트롯 이후에 스케줄이 정말 바빠졌죠.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에는 엄청 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교통비 차비를 내면서 행사를 다니는 저희 돈을 써가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뭐 한 2시간, 3시간 자면 많이 잘 정도로 그 전이랑 비교하자면은 거의 한 뭐 그냥 좀 오버해서 한 100배 정도 바빠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 영탁 두 분은 고생을 참 많이 했대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많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포천에서 처음에 올라와서 처음 구했던 집에 지금 쭉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인집에 새들어 사는 그 월세 집인데 여름에 너무 덥고 환기가 안 돼가지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그리고 또 벌레 바퀴벌레가 그렇죠. 네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재료 같은 거 사서 막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은 정보 치면서 아직도 좀 살고 있습니다. 가장 힘이 되어 줬던 친구라든가 뭐 가족의 한마디라든가. 가수가 된 이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배 가수가 있는데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쑥스러운데 진짜? 하지 마라! 내 창피하다! 하지 마라! 그 얘기 벌써 한다고? 응 얘기? 그때 이제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무명 시절에 지금 미스터 트롯 같이 출연했던 장민호 같다는 선배 가수가 오늘 초면이에요. 반갑습니다.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었어요. 뭐 그때 가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제스처들을 많이 알려줬었고 조언들을 많이 되게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장민호님께서 한번 조용히 불러냈었다고요? 조용히 한번 행사장에서 마주쳤었는데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너 좀 일로 좀 와보라고. 어머! 그때 당시 행사장이 공원에서 했던 행사였는데 조용히 불러서 갑자기 좀 걸으면서 산책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서 내가 뭔 잘못을 했구나. 나 혼내려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저한테 싹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돈 없는 거 아니까 내가 조금 너 용돈 하라고 밥 맛있는 거 사오라고. 돈을? 네. 다음부터 이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름처럼 히어로가 된 사나이입니다. 포천의 아들에서 국민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트로트의 새별. 야 왔나 보다. 왔나 봐. 국민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나와주세요. 발라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둘이 진짜 잘하는구나. 이거는 가만히 들어야 돼. 눈 감고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아니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다르네요. 레벨이 다르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야, 이쪽으로. 야, 축하합니다. 아, 네. 야, 멋있다. 감동 터집니다. 네. 지금. 예. 야, 최고다, 최고야. 최고. 대신차요. 대신차요. 사랑의 대신차요. 와! 발라드 전문가야. 어, 막 배신하고 싶어. 배신해야 되는 분위기네. 잘해, 잘해. 아, 노래를 너무 쉽게 부르는 것 같아. 예, 예. 예. 아, 그나저나 보니까 또 이 축구 에이스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선수 출신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요? 선수 출신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짧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초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와, 우린 1년도 안 됐는데. 아,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발을 맞춰봤어요. 네. 저희 팀끼리. 뭐 영웅 씨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팀 넘버 10입니다. 아, 넘버가 백넘버, 백넘버 10번. 아, 10번 아무나 못 잡거든요. 백넘버가 10번이면 뭐 분위기 아시겠. 아, 알아요. 네. 아,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저는 이제 리오넬 메시 선수. 메시. 네. 아. 메시는 10번이지요.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트롯맨 팀의 선축으로 시작된 전반전입니다. 붉은색 경기복이 아, 네. 트롯맨 팀입니다. 자, 나태주. 자, 그리고 김호중입니다. 자, 넓게 봐. 넓게. 자, 센터백은 저 이명웅입니다. 이명웅이 센터백이고. 자, 왼쪽 측면의 신인선. 아, 지금 전반전은 잠구겠다. 네네. 예, 지금 트롯맨 팀이 잠구는 작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탕 내려, 탕 뛰어. 와! 자, 앞으로 김병현 연결합니다. 자, 김병현 여유있게 따라갑니다. 자, 반대쪽으로 크로스. 자, 김영만! 아! 김영만! 아, 임영웅의 태클. 당신도 손을 내밀어봐요. 내 사랑을 당신 손에 꼭 쥐어줄게요. 이거 티 날 것 같은데? 네, 넘어져서. 뭐 좀 발라주세요. 티나. 왜? 빠였어요. 아, 우리 닥터. 자, 의료진. 응급처치 부탁드릴게요. 우리 영웅이 몸을 부사르고. 아, 자, 이명웅. 와. 아, 자, 갔다! 오케이! 아, 이명웅의 태클. 괜찮아? 예,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뛸 수 있겠어? 네네. 우리 다치면 안 됩니다. 네, 예, 아, 요즘 귀한 분들이기 뭐. 때문에 무조건 다치면 안 돼요. 간다. 영화. 간다. 영화. 아이, 영화 진성태. 아, 그래요. 앞으로. 야, 임영웅. 자, 침착하게 가야죠. 자, 나이스. 아이. 아, 임영웅 저 들어. 저 개인기 보세요. 예. 네. 와, 세 명을 좀 외웠었죠. 예. 와. 트롯맨 수비가 없어요. 트롯맨 수비가 없습니다. 아, 지금 체력적으로 이제 약간 좀 지칠 때가 오고 있거든요. 네. 자, 타임. 영웅이 또 아웃시켜. 동현 아웃시켜. 아우. 어디. 정관이?
천천히 하세요. 네. 자, 자, 넘어. 괜찮으세요? 네, 두 마리. 이거 부상이야? 네, 두 마리. 네, 정상이야. 정말 좋아요. 여기, 여기. 우리 여진 부를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10초만, 10초만. 네. 똑같은데 계속 부딪히고 있어. 좀 올려. 지지? 아. 지? 아, 정강이. 아니, 아니, 정강이 부딪혀가지고. 아, 오케이. 괜찮아요? 괜히도 혹시나 무리해서, 예. 네. 자, 다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선수들 다치면 안 돼요. 자, 김호중이 페널티킥을 얻어서 이명웅이 찹니다. 자, 이게 들어가면은 동점. 안 들어가면은 어쩌다 FC 승리. 아,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아까 그. 승부차기 그 대결할 때 임영웅이 시원하게 골을 넣었거든요.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야, 김동현이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김동현 막을 수 있을까요? 긴장되냐, 이거. 자, 숨막히는 순간 임영웅. 자, 동점골. 넣습니다. 우리가 파이팅. 넣습니다. 강우 형 가자. 동점 만들자 제발. 원래 이쪽으로 차거든. 저쪽 버리고 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숨막히는 순간 이명웅. 자, 동점골 갑니까? 슛! 동점골입니다. 아! 자, 빨리 수비, 수비. 대요, 대요, 대요. 자, 수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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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하자. 수비. 예, 어디서 골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넘어. 허다리, 허다리, 허다리. 아, 저 여유 보세요. 아, 이명웅, 예. 아, 발재간 보세요. 예, 어우야. 아, 김요한을 거의 뭐. 네. 네. 자, 그래서 같아요. 아, 들렸어요, 들렸어요, 들렸어요. 자, 박태화. 자, 이명웅이 좀. 발이 길었는데요. 자 이만기, 이만기. 아 그러나. 자 박태환. 자 발 잘재간 좋습니다. 이명웅. 형 밀어요. 오케이. 다시. 자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자 헤딩으로. 영웅 내려줘야 돼. 타기 내려, 타기 내려. 오케이. 자 이명웅. 아 저 보세요. 예. 대단합니다. 안돼. 슛. 대단합니다. 슛. 끝날 뻔했어요. 경기 끝날 뻔했습니다. 아 진짜 말 그대로 임영웅 이름대로 영웅이 될 뻔했는데요. 보천이 낳은 아들이라고 보천에서 날아다니네. 아. 임영웅 선수가 이제 주장 안장을 지금 차고 있는데. 아 임영웅 아,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진짜 체력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 진짜 레전드는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는 말이 진짜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 사람 괜찮네. 진다네. 진다워 아주. 진다워. 진다워.